그럼 김지현님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다멘탈 팀 오늘 발표를 맡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펀다멘탈 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Self Training Improves Pre-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논문으로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스탠퍼드에서 2020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기존 논문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다양한 메소드를 설명하는 Approach, 그에 대한 Experiment Setup, 그리고 결과 비교하는 섹션으로 나뉘어서 작성되어 있지만 오늘 이 발표에서는 이 논문이 쓰여진 메소드와 논문이 작성된 배경을 설명하는 Introduction,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순서인 Data Augmentation, Semi-Supervised 섹션으로 나뉘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Self Training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Self Training은 Semi Supervised Learning 중에 하나인데 Semi Supervised Learning 이란 Semi Supervised Learning 이란 건 데이터 중에 Unlabeled 데이터와 Labeled 데이터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된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주어서 그 Synthetically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 속하는 부분 중 하나가 Self Training입니다. Self Training은 이런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킬 때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고요. 반대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를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은 이미지 처리나 스피치 리코그니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emi-supervised 방법은 자연어 처리에서도 잘 알려진 pre-training으로 unlabeled 또는 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auxiliary task, 큰 맥락 부분을 학습하고 그 후로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인튜닝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합니다. 이 방법은 자연어 처리 부분에 큰 도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연구되는데 배경이 된 선수 논문들로는 Do pre-training and self-training capture the same information or are they complementary? 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이미지 처리 부분에서 pre-training과 self-training을 합쳤을 때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for consistency training과 self-training with the existing improved image net classification 이라는 이두 개의 논문은 self-training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unlabeled 데이터가 downstream task 데이터와 같은 in-domain 데이터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인 도메인 데이터란 데이터의 출처나 스타일이 같은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가 경제 파이낸셜 뉴스 데이터라면 인 도메인 데이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와 연관된 문장들로만 구성된 데이터를 인 도메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인 도메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셀프 트레이닝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도 이미지 처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빈 도메인과 셀프 트레이닝을 이용했을 때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웹에서 크롤링한 문장의 인 도메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기존 자연어 처리 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학습하고 레이블 데이터로 학습된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수집한 언레이블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섹션은 Semi Supervised Learning 섹션으로 이렇게 Augmented 된 데이터를 가지고 Self Training을 포함해서 다양한 Semi Supervised Learning의 모델들에 학습시켜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인 도메인 데이터와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데이터를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학습했을 때 얼마나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가장 처음 필요한 건 웹에서 뉴스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웹에서 다양한 도메인과 스타일의 문장들을 수집하는데 이를 Large Scale Sentence Bank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문장들을 가져오는 것을 중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50 million, 약 5천 개부터 5 billion, 5억 개의 문장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1 billion, 이렇게가 될 때까지는 문장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5억 개가 되면 정확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데 이 논문에서는 문장의 개수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문장을 수집하게 되면 이 수집한 문장들에 인베딩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다양한 센텐스 인코더들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해준 다음에 비슷한 의미의 문장들끼리 비슷한 아웃풋을 벡터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세 가지 인베딩으로는 월투백, USIF 그리고 SASE가 있습니다. 이런 인베딩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다양한 태스크에서 평균적으로 SASE가 가장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SASE는 이 논문에서 연구 및 발표된 인베딩 모델로 Sentence Augmentation Sentence Encoder라고 합니다. 이 인베딩 모델은 NLI Entailment, 연결된 문장 묶음, Query Question Pair, 질문 및 답 문장 묶음, Web Paraphrase, 웹에서 이제 수집한 문장 묶음, Open Subtitle, 영어 자막 묶음, Round Trip Translation, 그리고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영어로 번역한 문장 묶음 등을 사용해서 3분의 4는 영어, 그리고 4분의 3은 영어, 4분의 1은 영어랑 비슷한 문맥이 비슷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Multilingual Masked Language 모델입니다. 그리고 Triplet Loss를 사용해서 세 개의 문장을 입력했을 때 가까운 문장은 비슷한 문장은 가깝게, 의미가 다른 문장은 멀도록 배치하도록 학습한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인베딩된 Large Sentence Bank에서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랑 도메인이 같은 데이터 서셋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때 downstream labeled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downstream이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예를 들어 sentimental analysis, 개체명 분석 등이 있는데요. 이런 downstream labeled 데이터에 위에 사용한 세 가지 인베딩 모델 중 하나를 사용한 같은 모델을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인베딩 해준 결과를 세 가지 방법으로 쿼리를 사용합니다. 이때 쿼리로 사용한다는 건 레이블링된 데이터의 평균 값을 쿼리로 두고 이 쿼리랑 이 쿼리 값과 언레이블 데이터를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통해서 인 도메인 센텐스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쿼리 값을 만드는데 사용한 세 가지 방법이 all average, label average, per sentence averag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all average는 이 태스크 인베딩이 된 벡터 값의 전체 평균을 말하고요. label average는 각 클래스당 벡터 값의 평균을 얘기하고요. percentage는 각이 태스크 데이터 안에 있는 인베딩 값과 각 인베딩 안에 각 문장별 평균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태스크마다 다르지만 labeled average와 percentage average를 쿼리로 사용했을 때가 all average sentence average를 사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출한 인 도메인 문장 모음인데요. 이게 다 읽어드릴 수 있긴 힘들지만 문장들을 살펴보면 문장들이 각 원하는 도메인의 같은 도메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김동희님 손 드셨습니다. 아, 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매트릭이나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것으로 SST5, 그다음에 CR, 그다음 NER이라는 매트릭인지 이런 평가 지표인지, 네네. 그게 이제 각각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바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인데요. 저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NER 같은 경우에는 개체명 분석을 얘기하고요. 개체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 문장에 나는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했을 때 삼성전자를 회사로 오르가나이제이션으로 인식하는 이런 개체명을 인식해주는 그런 태스크고요. SST 경우는 문장 두 개를 입력했을 때이 문장이 얼마나 비슷한가라고 비슷한 문장을 찾아주는 거를 분석하는 그 분석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네. 이런 분석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가에 대한 그 결과 accuracy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의 파인 튜닝을 위한 조그마한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는 거고, 그걸 또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테스트셋 이 논문에선 테스트셋 대신에 트레이닝셋을 결과적으로 테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셋은 사용하는 방법이 기존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준 데 한번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언레이블딩 된 데이터에서 같은 도메인의
문장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 결과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잠깐, 그러면은 이제 SST5, CR, NER이 각각 태스크가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을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그첫 번째 네, 두 가지 방법을 앞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두가 네. 그러니까 아닌가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개체명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체명 분석의 파인튜닝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하나 있어요. 그 데이터를 레이블링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에는 이제 그각 문장마다 문장의 도메인이 있고요. 그 원하는 도메인의 문장들의 모음이면 그 문장 안에 각각 레이블링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오게나이제이션이라고 돼 있는 레이블링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런 데이터셋을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이 하나 있고, 그리고 웹에서 도메인과 레이블링이 전혀 되지 않는 문장 모음들을 수집을 하는데요. 그 문장 모음에서 이 트레이닝된 데이터와 도메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센텐스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이 인베딩 이 여기 논문에서 제시하는 센텐스 어그멘테이션 센텐스 인코더 모델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그 레이블링 된 트레이닝 데이터에도 같은 인베딩을 사용해서 두 개를 리얼리스트 네이버 앱을 통해서 같은 그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같은 도메인의 문장을 추출해요. 아,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그 후에 티처 모델을 만드는데 다시 또 이런 레이블 된 모델을 사용해서 티처 모델을 구축을 하고요. 이 티처 모델을 다시 사용해서 이 언, 어 추출한 섭그 언레이블 데이터 섭셋 있잖아요. 도메인 맞춘 그 언레이블 데이터에 다시 레이블링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오브젝트 하여튼 분류 NER 같은 태스크에서요. 그러면 이제 레이블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NER 내부에 조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들이 전부 언레이블링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성능을 상승시켜 보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NER의 테스트셋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실험을 해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 인베딩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통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도메인이 같은 데이터 섭셋을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집한 인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셀프 트레이닝,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퓨샷 러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로서는 로버트 A 라지 모델이 사용됐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로버트 A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로버트 A 라지 모델이란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마이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중 유명한 버트의 응용 모델로, 이 논문이 사용된 로우 버트 A 모델의 온라인 오픈된 트랜스포머 전이학습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중에 첫 번째로 사용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셀프 트레이닝입니다. 이 순서는 로버타 A 라지 모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를 파인튜닝을 해줌으로써 티처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 티처 모델을 가지고 어노테이드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주는데 활용을 합니다. 이때 각 클래스별로 가장 높은 점수만 가지는 문장들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새로 신테틱컬리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같은 레이블 레이시오를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테틱컬리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로버트 A 라지 모델의 KL 다이버전스, 두 개의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는 학습함을 통해서 실현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때 신테틱컬리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데이터를 포스트 소프트 합쳐서 1이 되는 포스트 소프트 맥스 또는 결과값이 0과 1로 나타낸 디스트릿 값을 레이블 설정해서 실험 모델을 학습하는 결과를 비교했을 때 포스트 소프트 맥스 한 결과값이 더 나은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 얼마나 동메인을 잘 학습하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개의 태스크에서 셀프 트레이닝과 인 도메인 프리 트레이닝, 같은 도메인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셀프 트레이닝한 결과가 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더 효과적이어서 6개의 태스크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예측률을 가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실험한 Semi Supervised Learning은 Knowledge Distillation입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은 티처 모델의 결과를 실험 모델을 학습시킬 때 softmax 아웃풋을 토대로 학습해서 더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로 실험 모델을 티처 모델이 티처 모델보다 작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버트 A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때 Large와 Small 모델을 사용했음 결과를 비교했을 때 Large 모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서브셋을 만들 때 트레이닝 데이터와 같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Ground Truth, 이미 트레이닝된 데이터를 한번더 사용하는 것과 랜덤 데이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Sentence Augmentation, Sentence Encoder를 사용해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랜덤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Sentence Augmented 된 문장들과 그리고 Ground Truth, Labeling 이미 된 데이터가 랜덤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이제 인 도메인 데이터가 학습에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랜덤 추출해서 쓰거나 또는 Sentence Encoder, Sentence Augmentation, Sentence Encoder를 사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를 사용한 걸 비교해 봤을 때, 인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한 Sentence Augmented 데이터가 모든 태스크에서 평균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한 Semi Supervised Learning은 Few-Shot Learning 모델로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적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Semi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각 레이블당 20개씩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과 200개의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해서 풀샷 세팅일 때랑 다르게 디스크리트 레이블, 0과 1로 이루어진 디스크리트 레이블을 사용하고 파인 튜닝 과정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도 같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도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기존의 데이터의 2배나 3배로 확대시킨 후 마찬가지로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Synthetically Labeling을 해줍니다. 이 결과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했을 때 예측값이 평균적으로 3.5% 상승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Conclusion입니다. 이 논문은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연구 분야는 Unsupervised Pre-Training에 포커스돼 있지만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함으로써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학습하기가 마찬가지로 효율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로부터 인 도메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프리 트레이닝 모델인 로버트 라지 모델에 셀프 트레이닝을 접목시켜 6개의 태스크에서 평균적으로 1.2% 예측률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이 아닌 다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3.5%, 2.9%의 정확도 증가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발표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